정희야! 아유, 후배! 선배님, 재미가 어떠세요? 남한강 물고기 건지는 재미로 산다. 안녕하세요. 정희야, 볼 때마다 이뻐진다. 전혀 티나지? 왜 삼촌? 더운데 빙수나 한 그릇씩 먹고 헤어지죠? 후배가 살 거야? 내가 삽시다! 아, 새벽정이 어? 돈 한번 쓰리다. 나도 후배요. 아이, 둘이서 다 사! 두 그릇씩 먹자. 아니, 근데 선배는 언제 살 거요? 나 돈 없다. 정이야, 가자. 너 육과 내가 꼭 합격할 거지? 불합격 뭐하라. 친구도 아니야. 고향 땅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. 야, 거래 불합격 같은 소리 집어쳐. 엄마, 서울에서도 최고 1,2,5도 학교다. 거기서도 수석이야, 수석. 그깟 뭐 의과대학 합격이 문제냐? 그치. 정말 이거냐? 응. 가끔 2등 3등 할 때가 더 많아. 야, 엄마, 응? 1등이나 2등 3등이나 거기서 거기다. 아이고. 야, 아니 난 꼴통이 어떻게 생겨먹길래 공부를 그렇게 잘하냐? 천재적인 두뇌가 따로 있는 거야. 천재? 암! 동신유 배는 천재야. 어. 나도 천재요.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. 내 이 소한 말이 잡아놓고 어? 손바닥 한번 냈다 하면 양지머리다, 아롱사태다, 갈비짝에 등심해라. 새벽장에도 천재가 있어. 맞아. 각 분야엔 천재가 다 있어. 어디들 가니? 차부예요. 엄마가 오세요. 오빠는 주말이라 내려왔군요. 그래. 병원에 놀러와. 의향 얘기도 해주고 서울 얘기도 해줄게. 정말 가도 돼요? 그럼. 하유 오빠. 나중에 보자. 언니. 너 빠졌어. 어디서 안 볼 오빠야? 그럼 못 써. 나 쟤들 싫어하는 거 오빠도 알잖아. 오빠야지 마. 부모도 없이 씩씩하게 사는 게 대견하고 애정이 가잖아. 특히 정이 심지어 깊은 것 같아. 어쨌든 난 둘 다 싫어. 아, 저 눈이 부단 소리 또 살다 처음 듣네. 선배님, 계세요? 동신이에요, 강동신. 어이구? 아, 동신이 오빠다. 준나무 가겠네. 아이고, 어서와. 정희진이 내주 토요일에 서울 간다면서요? 아니, 헤어질게. 서울에서도 가끔 만나자. 오빠 학교 구경 가도 돼요? 거긴 남 학교야. 와, 학교 앞에 근사한 빵집 있어. 야, 그래, 그럼 가끔 만나서 이 촛불 아래도 서울 구경도 시키고 잘 좀 가르쳐. 아, 전학은? 엄마가 다 할 거예요. 난 일일 중학교에 가야지. 그건 쉽진 않을 거야. 일일 중학교에선 함부로 전학 생각 받지 않아. 입학시험이 몇 대씩이나 되는데 전학을 쉽게 받을 순 없잖아. 그렇겠다. 특별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글쎄, 기부금. 아, 학교 발전기금을 많이 낸다면 가능할 수 있을까? 그렇다면 문제 없어요. 우리 엄마 부자인 거 아시죠? 예. 아이고, 저 아무 학교나 들어가야 명색이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잘 가르치겠지. 그럼요. 난 인류중학교에 갈래. 아이고, 참. 아, 내가 이런 거 시키게 아니네.
단호박하고요. 우수 좀 삶아올게요. 그래. 아, 정희야. 단호박 많이 삶아. 먹고 싶었어. 그래야. 도와주기로 약속했으면 도와줘야지. 난 진심으로 부탁했어. 너무나 절실하게 부탁했어. 네가 그런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줄 알아? 그런데 나만 진심이었어. 넌 아니었어. 협조를 하건 안 하건 너의 자유고 너의 선택이야. 약속을 어긴 것도 그럴 수 있다 치겠어. 마음은 변할 수도 있으니까. 그러나 협조하기 싫으면, 협조하지 않으면 그만 이제! 왜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해? 너 춘이랑 같이 학교 생활하는 게 그렇게도 싫어? 그렇게도 두렵니? 1등 빼앗기는 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야?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! 반말하지 말랬지? 반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맘대로 해. 내가 교활하다고 다 소문내. 그런 데 거 아냐! 한마디만 더 들어. 너 같은 애들이 아무리 방해해봤자 그건 다 소용없을 뿐이야. 그런다고 우리 춘이가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아? 아니야. 공부란 게 그런 게 아니야. 더 이상 그러지 마. 춘이는 학교 다녀.